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앤 넓힘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구마순 줄기 나물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파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 화분에다가 심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고구마순을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이상 한두 시간 담궈뒀다가 삶아서 한 2, 30분 삶아가지고 한나절을 담가놨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파는 썰어서 준비해놓고 이거를 저는요 고구마 순을 깨끗이 씻어서 삶았잖아요. 삶은 물에다가 한나절 담가 놓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삶은 물에다가 그리고 거기 씻지 말고 그대로 건져서 저렇게 조물조물 양념을 다 넣어서 해놨다가 저렇게 양념 해놨다가 막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볶았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후라이팬에 마늘을 넣고 미리 볶다가 한 1분 정도 잠깐 이렇게 볶아주세요. 향이 나오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고구마 순 줄기를 넣어서 볶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미리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깜빡 잊고 뭐 처음에 못 볶았을 때는 뭐 중간에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기왕이면 미리 하면 맛이 더 좋다라고 알면 되고요. 식용유 까놀라유 넣고 절대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볶지 마세요. 저렇게 해갖고 우리 한 10분 이상 이렇게 볶아요. 근데 저렇게 볶다가 물을 한 반컵 붓고 뚜껑을 덮고 한 10분 이상 끓여줍니다. 이렇게 중불로 오래 끓여줘요. 저렇게 쩔어들게 저렇게 해갖고 볶아주는데 양파는 준비해놨다가 마늘을 제가 많이 넣어갖고 마늘이 듬성듬성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많네. 양파를 썰어놨다가 한 개를 넣습니다.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양파를 넣으면 더 좋죠. 양파를 가능하면 음식에다 자주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는 넣으면 좋아요. 없으면 뭐 없이도 해도 돼요. 양념만 맛있게 하면 돼요. 천연조미료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천연조미료 없으면 다시다를 뭐 한 반 스푼 정도 그냥 적당한 반 스푼 아니고 반에서 반 스푼 정도 넣고 하시던가 간장 넣고 하니까 간을 볼 때 다시다로 하시면 돼요. 천연조미료 없으면 근데 저기다가 제가 들깨가루를 넣어서 합니다. 들깨가루 넣어서 해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불 끄고 나서 이제 끈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넣었어요. 들기름. 여기다가 들기름. 들깨가루를 한 두 숟갈 넣고, 두 숟갈? 한 세 숟갈인가 넣었을 거야. 아마 두 숟갈 정도만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넣고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들깨가루 넣고 불 끈 다음에 들기름을 꼭 넣을 것. 그러면 아주 영양을 손실 안 하고 그대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양파 볶음이에요. 양파 볶음도 간장에다만 넣어서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구마 순 줄기가 너무너무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추는 뭐 청운고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천연조미료는 꼭 준비를 하셔갖고 요리할 때마다 꼭 활용하시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웃으면서 요리할 때 행복하게 하시면 돼요. 이건 조기하고 볶은 거예요. 굴비. 그리고 떡국 끓일 때 떡국 끓일 때요. 불 끈 다음에 그릇에다가 뜬 다음에 참기름을 넣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절대 소고기 볶을 때 참기름 볶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죽은 참기름을 먹는 거예요. 영양이 다 파괴돼 버린대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하실 때 영양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